자, 퇴근하고 6시 54분에 지금 여기 미꾸라지형 식당에 와봤습니다. 이미 뭐다준건다 먹었네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미꾸라지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밥을 줬는데 과연 올지 안 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얘네들이 움직임이 있는데, 움직임이 많은 곳에다가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자, 개밥에, 개밥인데, 이게. 약간 뭐, 양을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 얘는 벌써 물었네. 지금 먼저 이렇게 맛을 보고 오는 놈들이 있어요. 네, 이쪽은 아직 많이 먹었나요, 애들이? 우선은, 오, 제가 지금 고기를 이렇게 누구 가려 앉아서 그래서 네, 또한 마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미꾸리. 네, 지금 뭐 물에서 공을 다루듯이 그냥 물개처럼. 와, 여기 많이 물렸네요, 지금. 오, 네 마리. 네, 이쪽에 재밌네요. 에이, 뭐냐, 뭐냐, 뭐냐. 오우, 막 물러서 막. 미끼리 아주 그냥 미꾸럭지가 그냥 아주 이야. 배가 고프죠? 여기서 뭐 얘네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없어요.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이 미꾸리들이 밥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꾸라지가 여기가 그래도 제가 한 2kg를 집어넣었으니까 2kg면 몇 마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kg에 한 2만 1000원이었어요. 2kg면은 4만 2천원. 택배비 5천원까지 해가지고 4만 5천원에 얘네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토종우렁이를 10마리를 시켰어요. 예. 네. 그래서 수요일 날 배송이 온다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토종 우렁이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키울 예정입니다. 네. 그 얘네들 토종 우렁이도 뭐 이렇게 서로서로 도움이 되는 식물인 것 같아가지고. 야, 이제 미꾸리. 야. 일로 많이 모이네요. 야. 모기를 이렇게 먹을 줄 몰랐어요, 미꾸리들이. 오, 이렇게 뭐 쪽쪽쪽 빨아먹네요.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다가도 지금 이쪽에 있는 미꾸라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밑에 오늘 만든 데크 팔레트 밑에서 도와주고 그냥 엄청나게 지금 꾸러지듯이 열심히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쟤들은 쌍으로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먹네요. 밥을 뭐 하루 이렇게 이 정도 주면은 다 살아날 정도면 거의 매일매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닭처럼. 야. 자, 여러분들은 지금 미꾸라지들이 게사료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야, 두 마리가. 아, 이제 요가기를 좀 만들어야 할 텐데. 일단 미꾸라지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달음에 여기 달려왔어요, 또. 자, 이제 먹이 활동이 이렇게 이제 익숙해지면은 앞으로는 진짜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돼서 이제 그 사료를 뿌리면 바다다다 막 아까 어우 이제 저놈 이제서야 반응하네요. 아까 저놈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게사를 하나 놔줬는데 와저 먹는 힘 보세요. 저 흙에다 박아놓고 먹네 아주. 이제서야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먹기 시작하는 애들이 이쪽에도 이제 있습니다. 이야, 여기저기서 그냥 쪽쪽대는 소리가 막 납니다. 대단합니다. 와. 자, 어쨌든 이걸로 우리 미꾸라지들 잘 식사하는 모습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이제 앞으로 여기 우렁이도 이제 함께 키우니 여러분들 우렁이 더 크는 모습도 보시고 나중에 이러다 또 붕어도 집어넣고 뭐 별의별 거다 집어넣을 것 같은데 저도. 네. 엄청납니다 여기서. 겨울 이제 제가 이제 겨울에는 근데 겨울에도 여기를 계속 잘 유지를 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겨울철이 돼도 외부에 비닐로 같은 걸좀잘 보온을 해서 네, 땅도 얼지 않고 물도 얼지 않게 잘 해서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이 양식장을 잘 유지를 하면서 네, 미꾸리 양식을 잘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산란철이 봄이나 뭐 이렇게 그 정도쯤 될것 같은데 그때 돼서 아주 보글보글 되면은 아주 그냥 예, 미꾸라지 양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토종, 남원, 미꾸라지 오늘 편 저밥 먹는 거 사료 주는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